엄마 눈에서 이렇게 날 시체를 본 기분이 너무 세게 느껴져 지금. 그러고 나서 자꾸 이 죽음에 대한 거에 엄마가 좀 강박이 생긴 것 같아. 나도 죽을 수도 있고 너도 죽고 막 이런 거. 죽음은 어떤 것인가? 업도 들어와요. 구렁이 업이 들어와. 구렁이가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거든. 모셨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우리 친정 집에 구렁이가. 아, 날도 너무 덥고 같이 울고불고 했더니 화장도 다 줄였네. 아, 엄마 목이랑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 지금. 손님들이 깜짝 놀라겠네, 면봉인 줄 알고. 까먹고 목이 진짜 안 바르고 왔네.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팔보차입니다. 미인이시네. 무슨 메뉴를 고를까요? 아, 저는 취업. 엄마가 취업분으로 메뉴를 네. 골랐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 호스피스. 호스피스. 근데 엄마 생년월일을 이렇게 듣고 이 취업 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놀랠 일이 많겠대, 할머니가. 놀랜다, 이래. 엄마가 이제 일적으로 뭐 호스피스 병동, 뭐 이제 요양 뭐 그런 거 관련된 업무 이런 거 하시는 거는 맞는 분이시기는 하셔요. 해야 될 분도 맞는데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딴 거는 다 괜찮은데 크게 좀 놀랄 일이 있겠대, 엄마가. 놀래면 또 어떤 게 생기냐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불안증 생길 수도 있고. 왜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 놀랬을 때. 근데 오늘 왜 다 이런 사람만 오는지 모르겠는데, 손님 중에 엄마네 누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런 거 했던 분이 누구예요? 저희 엄마가 약간 저를 오래 많이 다니셨죠. 저를 좀 오래 다니셨어요, 네, 어머니가. 네, 절 쪽으로 공을 네, 좀 많이 들이셨고. 네, 네, 네. 그 주력이 내려오는 게 있고, 엄마가 근데 언제 이렇게 날시체를 보셨어, 본인이? 2년 전에 아빠. 아빠 돌아가시고 제 인생이 굉장히 회오리 바람을 많이 쳤어요. 엄마가 회오리 바람을 많이 쳤어요? 네, 원래는 제가 목과하기를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막 그 인생의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일어섰어요. 좀 일어서고 있고 예, 그러려고 이제 용기를 좀 내서 예, 뭐를 하려고. 하려고 예. 죽음에 관해서 과정을 받아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안아도움이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엄마한테 맞는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엄마가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걸 하게 되면 엄마가 마음으로 계속 놀랠 일이 생길 거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 노인 심리 상담사, 뭐 노인 요양보호사, 무슨 도우미, 보조 도우미 그런 쪽으로 또 직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어쨌든 상을 입은 지가 아직 3년이 채 안 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문 기운이 안 거쳐서 엄마 눈에서 이렇게 날 시체를 본 기운이 너무 세게 느껴져 지금은. 그래서 날 시체를 봤다고 해서 막 살기가 느껴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슬픈 거. 그거를 보고 놀랬어.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놀랬고 그러고 나서 자꾸 이 죽음에 대한 거에 엄마가 좀 강박이 생긴 것 같아. 나도 죽을 수도 있고 너도 죽고 막 이런 거. 죽음은 어떤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으로도 그런 쪽을 생각하신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비단 아버지 돌아가시고 조금 악화된 거지 그 전부터도 엄마가 조금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엄마가 인간고락이 엄마도 되게 많았어. 엄마는 항상 내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털어놓고 막 이렇게 해도 항상 그 사람들이랑 끝이 별로 안 좋다든지 이런 걸 많이 당한 것 같아, 엄마가. 그리고 되게 엄마가 똑부러지고 원래 이게 딱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사람이신데 지금 엄마가 많이 맹해졌어. 근데 조금 엄마가 스스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덜한 거지. 계속 그 우울해 그 우울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했으면 지금 내가 볼 때 엄마 여기에 못 오지. 다만 일적으로 엄마가 이제 막 청소를 하든 아니면은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거는 다 좋기는 한데 호스피스는 나는 좀 반대하고 싶어. 지금은 회복되어가는 단계. 이럴 때는 좋은 거 보고 내가 좋은 영향력하고 막 이래야지 활기를 띄어서 더 좋아지는데 삶과 죽음 관련된 것 중에서도 호스피스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일은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에 분명히 엄마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 이제는. 왜냐면 내가 아파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도 알아보시라는 거야. 호스피스 아니면 그냥 정말 요양보호사 이런 쪽도 있으니까 굳이 호스피스 말고. 그리고 엄마네 집에 이렇게 업도 들어와요.
구렁이 업이 들어와. 구렁이가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있거든. 그래서 엄마네 집에,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렇게 단지가 됐던 곳은 모셨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우리 친정 집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에 마당에 구렁이가 구렁이가 보여. 불쌍히 또아리를 치고 있었대요. 그치. 구렁이가 또아리를 탁 틀고 있는 게 보이고 이 집에는 그 업이 들어오는 집안이야. 그래서 엄마네 집에는 그게 나갔어. 그게 원인이 된대, 할머니가. 그리고 속이 막 니글니글거리고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엄마 위건강도 신경 많이 쓰셔야지 돼. 진짜 맞지 않는데 제가 하고 있는 청소 일은 어떨까요? 다른 일을 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심리 어떤 상담 그런 거를 좀 엄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사물놀이나 난타 같은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배우는 거. 그거는 이제 취미로 할 수도 있겠지. 청소 그런. 청소는 말고. 그거는 엄마가 더 골병 날 것 같아. 지금도 여기가 뻐근해. 가끔씩 이렇게 허리 쪽이랑 이런 쪽으로 전기 찌릿찌릿하는 것처럼 어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 이게 디스크가 올 수 있는 전조가 될 수도 있어. 엄마가. 그래서 그것도 조심을 좀 하셔야지 돼. 그런 게 자정이 되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엄마가 이혼도 했어? 네. 그렇구나. 이 집에 구렁이 뜨고 나서 엄마가 잘 된 게 하나도 없고. 네. 하나도 없어. 저만 안 됐어요. 응. 엄마가. 저희 가족들은 다 잘 살아요. 다 잘 사는데 엄마만 안 돼. 네. 왜냐면 엄마가 업을 모셔야 돼. 팔자를 타고 났으니까. 엄마가 그거 구렁이만 잘 자정시키고 나면 일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씩 나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저 구렁이 나갔던 집 있잖아요. 누군가라도 와서 막걸리라도 좀 뿌려주고 오든지, 집 터 있는 데다가. 그렇게라도 좀 간단하게라도 해결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업을 무속인 선생님 도움 받아서 자정시켜서 모셔두시고 그리고 빌고 살아야 돼. 옛날에 왜 할머니들 물 떠놓고 빌듯이 그것만 모셔놓고 빌고 살아야지 돼. 그러면 엄마네 집안에 우환이나 엄마의 이런 증상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 그래서 원인이 거기고 팩트도 거기에 있어. 구렁이. 또 엄마 다음에 또 힘들고 그러시면은 포차 한번 또 놀러 오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더 포차 가나요? 네, 갑니다. 아, 또 가셨네? 결제는 했나 모르겠네. 너무 감동받았어요.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구렁이는 안 데리고 가셨네?